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름 안산시 단원구 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남국, 올해 40세입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로서 정치계에 입문한 소위 조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김남국 씨, 평소에 걸쭉한 여러분들 입바른 소리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김남국 씨의 60억 원대 코인 투자건이 쉽게 여러분들 마무리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어김없이 20대를 통과하게 되고 30대를 통과하게 되고 40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뭐 많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만은 40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김남국 씨가 올해 40이고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가 37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을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중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참 이준석 씨가 분탕질을 칠 때 야, 저 친구가 지금 나이가 30대 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30대를 지낼 때 하고 40대를 지낼 때하고 지금이 꼭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보편적인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의 준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참 그 김남국 씨 지금 보면서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중적일까? 이제 나이가 불과 40에 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코인 투자도 코인 투자지만 코올리게 이런 돈을 그냥 먹는 식으로 본인이 여러분들 거의 코인 투자의 절정이었던 60억 정도의 시가가 도달했을 그때에 그야말로 후원금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후원자들에게 읍수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한심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일까?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을까? 부끄러워하는 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60억 코인 김남국, 구멍난 저가 운동화 코스프레. 당시를 많은 사람들이 소환했네요. 60억대 코인 여러분들 시가가 한참 올라가 60억대 이름 자랑할 때 김남국이 정치 후원금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호소문 쓴 것이 구두 대신에 운동화 신고 본회의장 가고 2020년 6월 6일입니다. 서류가방 대신에 책가방 메고 상임위원회 회의 들어갑니다. 운동화는 국회에서 바빠서 가볍게 뛸 때나 비피해 현장을 둘러볼 때 훨씬 편하고 책가방은 용량이 방패입니다. 서류가방에 비교 불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 돈을 이렇게 긁어 모은 거죠.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후원금 1일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해드렸다시피 김남국 후보가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됐는지는 어제 낱낱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뭐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들 사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도 분노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선거가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정신을 뭐 차릴 일은 없고 또
악재가 겹치니까 이것을 조기에 여러분들 털기 위해 가지고 당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동아일보의 취재기자가 아마 이제 평소에 안면이 있는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는 것을 뭘 믿겠습니까? 더불당이 하는 것을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뭘 여러분들이 당 차원에 조사하면은 김남국 씨의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민주당이란 조직은 DJ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 움직일 때 민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곱 번 선거를 뭡니까? 예, 사전투표에 손을 댈 정도의 정당이기 때문에 법감정이라든지 윤리, 도덕, 양심, 양식 이런 것은 다 뭐 저기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지 오래된 거죠.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권력을 탈취하거나 장기 집권할 수 있으면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안일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본인이 부메랑이 돼서 엄청난 나중에 화를 자초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뭐 모든 것을 다 떠난 사람이겠죠. 그동안 코인 가격이 좀 하락해가지고 실제로 현금한 그런 돈은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본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은 동아일보 기자하고 통화해서 김남국 의원은 인출해서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거래소 간 이체를 했고 뭐 이렇게 돼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는데 뭐 지금 남아있는 돈은 가상화폐가 내려가가지고 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없다.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나중에 아마 밝혀지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투자자금 출처가 어디냐. 본인 물론 이야기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거액을 남기게 되고 그 거액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본격화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이 투자자금 출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해명합니다. 주식 매도 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 뭐 앞으로 그것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김남국 씨가 어디 여러분들 그 내부의 철음의 회원이죠. 금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강성그룹 있지 않습니까? 철음회죠. 철음회 이 멤버들이고 이게 최강욱 씨 비례대표로 여러분들 당선된 양반이고 그다음에 남양중가에서 김용민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찰 출신의 황문아 이번에 여러분들 코인 투자로 무리를 빚고 있는 김남국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재정 김성원 박주민 최소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직 내가 자료를 안 봤는데 박주민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은 모두 다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죠. 본인들이 원하면 동단위로 몇 표까지 훔쳤는지도 다 밝힐 수가 있는 거죠. 박주민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이런데 국회의원 뺏기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참 한국 사회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예? 대통령도 도둑질하고 도지사도 도둑질하고 광역시장도 도둑질하고 국회의원도 도둑질하고 이번에는 기초위원도 도둑질하고 교육감도 도둑질하고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는 살펴볼 수 없고 이 대표적인 인물은 경찰대 출신인 황운하 대전광역시 여러분들 중구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황운하 씨. 황운하 이름 선거 결과가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은근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이은근은 모든 여름 동에서 17개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이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표를 이만큼 뺏은 거죠. 사전 동단위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에서 13%만큼 표를 빼앗아가지고 황운하한테 넘긴 거죠.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4%.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그래프만 보더라도 차이값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 이거는 전부 마이너스고 이거는 전부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런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황운하가 이름 승리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이은근 후보의 표를 얼마만큼 빼앗았는가 하니까 조작값 25%,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가 얻은 100장당 25장을 훔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총 5,720표입니다. 그것을 이런 황운하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총 조작 규모는 5,720 더하기 5,858표인 거죠. 국가혁명당에서도 20% 빼앗았네요. 5,858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 뭐 17,000표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표를 17,000표 정도 이동시키면 어떤 후보가 여러분들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대전광역시에는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이게 선관위 발표 총득표수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황운하 66,306표, 이영근 63,496표, 한 3,000표 차이로 황운하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데이터에서 표를 이동시킨 규칙을 찾아내가 조작값 25%를 가지고 수정을 해주게 되면은 누가 이긴 선거입니까? 6번 하단에 있는 이은근이 69,216표, 황운하가 6,448표, 이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8,769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황운하가 3,000표 정도로 승리한 선거를 뭐죠? 바꿔준 거죠. 그 선관위 작품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가 승리한 8,769표로 승리한 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이름 선관위가 황운하가 3,000표 차이로 승리한 걸로 승리를 바꿔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뭐 이런 짓들을 여러분들 전국에서 다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 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 선거까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낱낱이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여러분 꼭 구매를 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건 더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에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니까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대전광역시 중구의 4.15 총선에서 이영근 후보가 8,769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3,000표 차이로 그냥 예?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황운하가 승리한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선거에 관한 나라가 뭐 거의 맛이 가버린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예. 그리고 앞으로 5권 지방선거, 6권 교육감 선거가 계속 나올 거니까 뭐 나라의 근간을 회복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